치료 감호를 받던 특수강간범 김선용이 도주해서 지금 지명수배가 됐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잠시 후에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 사진을 보시면서 잘 기억해 두셨다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이동희 차장? 예, 그 성폭행을 저질러서 성폭행도 그냥이 아니라 흉기로 위협을 했고 재범입니다. 이렇게 해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김선용이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수감생활을 이어가다가 이명증세가 귀가 울린다라는 이 증상을 호소하면서 대전의 한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화장실을 가겠다라고 하면서 이 수갑을 발에 채워져 있던 이런 수갑들을 풀어달라라고 해서 모든 포승장구가 풀려진 상태에서 화장실에 혼자 들어갔고 예. 들어간 직후 1분 만에 샤워기 헤드 부분을 들고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하나 들고 문을 박차고 나온 뒤 곧바로 병실 문을 박차고 나간 겁니다. 직원 두 명이 있었습니다만 저렇게 침대, 병상 침대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예. 달아나는 김선영을 제때 추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정신 놓고 있었던 상황이네요. 그냥 무방비로 앉아 예. 있었다라고. 수갑까지 풀러줬다면 조금 더 경계를 했어야 되는데. 경계를 하고 병실 입구에 문을 잠근다든지 아니면 바깥에 있다든지 해야 되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7층에서 1층까지 계단으로 도망을 갔는데 그 사이에 아무런 손도 쓰지 못하고 그대로 병실 밖으로 도망을 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예. 자, 근데 뭐 여기 이 병원을 그전부터 자주 이용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던데 결과적으로는 치밀하게 계획을 했고, 그죠? 그리고 7층을 내려가는 동안 이 두 분은 뭐 한 거예요? 자, 정말 자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보려고 했다고 하는데 뒤늦게 병원 쪽에다가 알려서 1층을 봉쇄하라라고 요청을 했다는데 이미 김선영이 빠져나간 뒤였고요. 경찰에 신고한 것은 도망간 지 1시간 반이 지나서야 경찰에 탈출 사실을 알렸다고 하니까 1시간 반이나요? 얼마만큼 허술하게 대응했는지 정말 한심할 뿐입니다. 예, 여상원 변호사님. 네. 보통 이제 이렇게 보호, 감호,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고 행동 하나하나를 더 유심히 관찰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근데 드는데요. 그게 반대로 되고 있죠. 보통. 예. 지금 김선영은 15년형을 살고 그다음 치료감호, 왜냐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어떤 성폭행을 한다. 그래서 정신치료를 받는 병원에 있는 치료감호소라는 게 일종의 병원이거든요. 예. 병원에서는 조금 그 감시가 소홀하죠. 아무래도 형을 살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지금 특히 이 경우는 그 일반 병원으로 또 옮겨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그 감시가 소홀했고요. 그런데 그 제가 그 교도소 접견을 가면은 그 피고인이 소변이 마렵다 그러면 교도관 한 명이 따라와서 화장실 바로 밖에 지키고 있습니다. 예. 이게 뭐 교도소 아니니까 사실 도망도 못 가죠. 문이 여러 겹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교도관이 지키고 있는데 이 공주치료감호소 직원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교도관이 아니고 일반 직원 같은데 조금 그 너무 주의를 갖다가 마음을 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여기 인상착의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눈에는 쌍꺼풀이 있습니다. 쌍꺼풀이 좀 진하게 남성에 비해서는 좀 진하게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 얼굴형이나 그리고 체격 이런 것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몸무게가 이제 81kg이라고 하니까요. 체격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키가 170cm, 나이는 33살입니다. 그리고 표준말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말하는 내용도 잘 들어보시고 비슷한 분이 있다고 의심이 되시면 바로 신고를 경찰에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관련 소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